지금 일을 하시는 곳에서 일을 한지는 그냥 계속 한 직장에서 계속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이 일을 하면서 직장을 혹시 한두번 정도 옮겼어요? 네, 좀 많이 옮겼었어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는, 지금 있는 직장에서는 얼마나 됐어요? 지금은? 지금 2개월. 이제 네, 2개월? 예. 나는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혹시 일을 계속 옮겼던 이유 중에 네. 사람 때문이에요? 아니면은 혹시 돈 때문이에요? 저는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이에요? 네, 이걸 왜 그런지 설명을 해줄게요. 네. 본인을 놓고 봤었을 때, 한 직장에서 오래 못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 왜냐면은, 뭐, 끈기가 없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뭐, 일을 하려는 뭐, 의지가 없거나, 뭐,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본인한테 제일 크게 들어오는데, 하나는 사람하고 하나는 돈이었거든? 그래서 어떤 부분 때문인지를 물어봤었던 거예요. 본인은 그냥 놔두면은 괜찮아. 그냥. 그러면은 뭐 본인이 뭐 일을 하는 것도 뭐큰 문제가 없어. 그냥 나 혼자서 알아서, 뭐너 혼자서 알아서 해. 그러면은 네, 뭐 혼자서 알아서 한번 해볼게요. 안 되면 그때 뭐 말씀드릴게요. 본인은 좀 이런 편인 것 같아. 할머니가 보여주실 때. 네,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일을 맡겨놓으면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차라리 내가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안 되면은 그때 내가 뭐 도움을 청하든 뭐하든 하든지 할게요. 이건데, 지금까지 본인을 놓고 보면은 사람 때문이라면은 그냥 그걸 끝없이 간섭을 하거나 아니면은 본인을 뭐못 믿어워 하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그걸 냅두지를 못하고 본인을 계속 치니까 문제가 됐었을 거라는 거예요. 어른들이 볼 적에는. 다른 이유는 본인한테 아무것도 보여지는 게 없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맨날 지각해, 아니면은 뭐 맨날 문제를 만들어, 이렇게도 지금 들어오는 게 없어. 왜냐면은 본인은 생각보다 좀 어떻게 보고 있으면 나이에 비해서, 뭐라고 설명을 했지? 나이에 비해서 좀,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사람들의 움직임이라고 봐야 되나? 그냥? 그래서 막, 너무 뭐 철없는 어린애처럼도 보여지는 거는 없고 책임감도 있는 사람이고 그냥 내가 나한테 맡겨진 일은 또 그거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마무리를 지으려는 사람이고 이런데 그냥 놔두면은 잘하는 사람인데 놔두지를 못하니까 본인은 계속 문제가 생겼을 거다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해요. 본인은. 그게 본인한테 가장 크게 스트레스로 작용을 할 수도 있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지금 있는 자리도 사실상 편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있는 곳도. 이게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잘 모를 수도 있고, 이게 바로 나타날 수도 있고, 좀 나중에 나타날 수도 있고 하는데, 주변에서 볼 때는 본인이 한편으로는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본인이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대. 근데 그거를 조금 기다려주거나 아니면 그냥 맡겨놓고 그러면은 뭐지 알아서 하겠지.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뭐라고 하면 되겠지. 이렇게 봐주는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은 사수복이 없어. 그러니까 나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게 혼자서만 할수 있는 거는 아니고 무슨 팀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뭐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뭐 작업 같이 작업을 하는 조?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팀 구성이 있으신 것 같아. 혼자서만 이렇게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 물론 혼자서 맡아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이렇게 뭐한두 명이 됐든, 아니면 세 명, 네 명이 이렇게 됐든, 뭐 이렇게 같이 움직여서 해야 되는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혼자서 하는 것 같진 않거든.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그 팀에서 어울리고 뭐 하는 것도 문제가 전혀 안 되는데 꼭 일만 들어가면 문제가 생긴대. 어른들이 볼 때는.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비춰지는 거는 없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람 만나서 대화를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갖고 낯을 심하게 가려갖고 난 혼자 있는 게 좋아요 하는 사람도 아니야, 본인. 놀 때는 되게 잘 노는 것 같아, 본인. 진짜 머리 꽃단구처럼 노는 것 같아. 아니에요? 놀 때는 잘 네, 논다고, 놀 본인이. 땐 좋아.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든, 뭐를 하든, 그냥, 아, 나 그냥 오늘 술 한잔 먹고 싶은데 조용히 술 먹을래? 이것도 아니고, 놀땐또 놀아. 사람들하고 만날 때또 만나고. 그게 친구뿐만이 아니라, 뭐 직장, 뭐에서 만나는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어울릴 때는 또잘 어울리고 한다고. 인간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아니라고. 근데 꼭
일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본인한테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작용을 했을 거다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놀 때랑 사람 만났을 때랑 일할 때랑 스타일은 분명히 다를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본인을 굉장히 많이 올감했을 거다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해. 근데 지금 있는 자리도 내가 왜 여기서는 뭐 얼마 안 됐어요?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여기서도 자칫하면은 금방 또 옮겨야 되겠다라는 그게 들어올까 봐 어른들은 좀 걱정을 해요. 그 이유가 또 뭐가 있냐면은 뭐 만나는 여자친구랑 관계없이 이제 직업적인 부분이나 이런 사회생활 부분 쪽으로 얘기를 해줄게요. 3년 전부터 그러니까 2, 3년 전부터 근데 이제 저는 2년보다는 한 3년 정도가 된것 같거든요. 그때부터 정말 좀 많이 불안불안한 것 같아. 한 3년 전부터. 어느 곳에 있어도, 어느 자리에 있어도, 내가 일을 해도, 여기서 일을 해도, 저기서 일을 해도, 안정이 돼서 움직이는 게 보여지는 게 없다고. 뭔가가. 내가 일을 하러 가도 안정적인 부분이 없고, 내가 일을 하러 나와도 안정적인 부분이 없고, 이렇게 지금 들어온 게한 3년 전부터 그게 좀 심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졌다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괜찮아질까라고 하면은 마음이 편하게 할수 있는 거는 진짜 나의 여자친구랑 있는 것밖에 없어. 본인을 볼 때는. 그 외에는 다 모든 것이 좀 많이 불안정하고 불안해. 그리고 지금 일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근데 또 하나 또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는 지금 본인이 이제 들어온 삼재거든요. 듣는 삼재인데 좋은 삼재도 아니야, 사실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나쁜 삼재도 아니야, 다행인 거는. 근데 이 삼재라는 부분이 본인한테 작용은 어떻게 할것 같냐면은 직장을 좀 많이 흔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좀 직장을 좀 많이 움직이면서 가실 것 같아. 그래서 어느 한 군데서 자리를 딱 잡으려면은 사실상 한 4, 5년 정도 뒤에. 그때쯤 되면은 뭔가가 안정이 되고 어느 정도의 좀 자리도 좀 잡고 이렇게 움직이실 것 같아. 사실상 지금은 삼재가 지나면은 그때부터는 조금씩 안정이 되실 것 같은데 이 삼재가 또 하필이면은 나를 건드는 게 내가 일하는 직장, 금전적인 부분을 건들다 보니까 직장에서 좀 많이 뜨고 움직일 수가 있어. 근데 아직 본인 굉장히 어려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겁은 먹지 않았으면 좋겠대. 할머니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본인도 뭐 당연히 결혼도 하고 싶고 뭐 이제 가정도 이제 꾸리고 싶고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뭔가를 다 하고 싶겠지만 사실상 시기상으로도 잘 맞지가 않고 그런 자리가 지금 내 운대에 또 있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는 거지 본인한테 문제가 있어서 부딪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어른들이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 직장에서 만약에 움직여서 빠르면 난 올해도 이동수가 보여지거든요, 본인이. 올해도. 그래서 빠르면은 올해 다시 직장을 또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 설명을 또 해주자면은 직장에서 내가 지금 일을 하는 직장에서 말 그대로 팀이 바뀌어서 움직이는 것도 이동이고 변동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이게 된또 상관은 없어. 근데 한 번, 두 번, 많게는 세 번까지도 직장이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만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 4, 5년 사이에. 많게는 세 번까지도 직장의 변동은 보여요. 근데 그거를 굳이 크게 겁먹진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물론 본인도 당연히 지금 들어간 직장에선 좀 오래 있었으면 좋겠고, 그냥 좀 안정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고 하겠지만, 이상하게 자꾸 티격은 또 보여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그거를 굳이 겁먹지는 말아라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하시니까. 그리고 잠은 좀잘 자요? 잠이 많아요. 많아요? 네, 잠이 그냥 누우면 자? 많아요. 네, 잠이 아주 좀 다행이네, 잘. 그래도. 왜냐면 제일 먼저 본인은 잠을 못 자면 안 되거든. 네. 본인은 일단 잠을 못 자게 된다 그러면은 뭐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잠못 자면은 피곤해가지고 하루가 좀 힘들고 할 수는 있는데 본인은 더 심해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딱그 잠을 자는 거를 칠 수가 있어요, 본인은. 다른 것보다도. 그래서 본인은 최대한 잠은 푹잘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본인한테 정말 중요해요.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게 본인은 자는 거거든.
그래서 그 부분만 문제 없이 잘 잔다 그러면 다행인데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본인 되게 힘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한 4, 5년 동안은 힘들어도 그 리듬은 잘 지켜서 가라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해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남들보다 더 힘들 거야. 알겠죠? 또 네. 궁금한 거 있어요? 결혼 언제쯤 할 수 있을지도 네, 걱정돼요. 본인한테는 사실 빨리 지금 결혼을 하자라고 해서 문서는 없어요. 뭐 여자친구를 뭐 같이 있다가 봐서 문제 이게 아니라 지금 본인만 놓고 봤었을 때는 사실은 지금 결혼하자 하는 때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드는 삼재에 나는 삼재에 결혼 하지를 않아요. 웬만해서는. 근데 지금 수에는 결혼을 해서 안정을 찾자라고는 보여지는 게 없고 만약에 결혼을 좀 빨리 하고 싶다라고 해도 한 3년은 있다가 딱 그때쯤이라도 그만 때쯤이라도 있다가 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어차피 지금 당장에 할 생각은 아니거든. 지금 본인을 봐도. 근데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3년쯤 있다가 그때쯤 봐서 라고 어른들은 얘기를 해주고 싶어. 그리고 또 조심을 해야 될 거는 본인이 결혼을 하고 싶다고 밀어붙이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성격은 아닌 것 같아. 무조건 같이 의견을 나누고 같이 이제 타협을 하고 최소한 그렇게 맞춰서 가는 사람이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밀고서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어른들은 같이 한번 잘 맞춰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쯤 움직이면은 괜찮을 것 같아. 아시겠죠? 네. 그렇게 좋아? 좋겠다. 아유, 좋겠다. 또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어요? 계속 여쭤보면 민폐일 것 아니요, 같아서. 아니요, 괜찮아요. 얘기해도 돼요. 제가 재물 운이 항상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본인은 일단은 돈은 일확천금이라든지 뭐 로또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주식을 해서 빵 터진다든지 이런 운은 없어요. 네. 그리고 본인이 밤낮으로 바쁘게 움직여야 돈을 벌어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하고 저녁에 일하고 그래야지 돈이 되지 솔직히 지금 직장으로만 재물이 많이 쌓여서 갈 거고 어디다가 투자를 잘해서 이만큼이 할 거고 는 사실상은 크게 움직이는 거는 없어요. 그 대신에 아침에 일을 해도 본인이 좀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움직이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돈은 돌아요. 돈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문서도 없는 사람은 아니야. 문서도 있어. 돈도 있어. 지금 당장에 네가 잡고 있는 문서가 있다라는 게 아니고요. 네. 앞으로의 본인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문서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아, 집 문서. 집 문서, 뭐 땅 문서 이런 문서를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문서가 없는 사람은 아니라고. 한평생 집 없는 사람도 있어요. 문서가 없는 사람도 있고 정말 돈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본인을 봤었을 때는 뭐 사람마다 금전의 기준은 다르지만 본인을 봤었을 때 너 진짜 이만큼 야 너 진짜 다른 거는 몰라도 조그만 건물 하나는 갖겠다. 이렇게 크게 문서가 들어오는 부분은 사실상 지금 비춰지지는 않아. 그렇지만 돈이 막 많이 세고 돈이 막 흩어지고 이런 사람은 또 아니야. 그래서 내가 돈을 잘 축적을 해서 나간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그래도 문서도 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맞아요. 돈이 없는 사람은 아니고 재물운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치만 내가 가만히 앉아서 그냥 말 그대로 뭐 사무직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진짜 얘기했었던 것처럼 뭐 주식이라든지 뭐 내 사업이라든지 이런 분야들이 있잖아요. 앉아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발로 뛰고 움직여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은 본인은 발로 뛰어서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그 걸음마다 나한테 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내가 움직이는 것만큼의 돈이 되는 사람이지 그냥 앉아가지고 뭐 돈을 벌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지금 어른들이 그래요.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많이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고 그래야지 돈이 되고 그 돈이 주머니에 많이 쌓일 거예요. 돈이 새지 않는 것만으로도 정말 좋은 거기는 해요. 근데 본인이 돈이 샌다라고 느끼는 건 그냥 본인이 쓰는 거야.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거 말고 누가 본인한테 돈 달라고 해요? 뭐 빌려달라고는 하긴 한데 근데 그게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돼요?
그 정도로 가지고 있지는 안 않으니까. 돼요. 네. 있어도 안 돼요. 알겠어. 응? 왜냐면은 내 주머니에서 돈이 막 빠져나가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요. 돈을 벌어도 마이너스가 나고 어디다가 쓰는지도 모르게 다 흩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본인은 그렇지는 않아요. 진짜 본인이 그냥 쓰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없어요. 근데 돈이 안 써도 돈이 깨져서 밖으로 나간 사람들이 있어. 그게 뭐냐면은 꼭 무슨 사고가 나서 집안에 무슨 꼭 일이 있어서 갑자기 또 목돈이 들어갈 때가 있어서 그래서 꼭그 돈이 있으면 그 돈이 꼭 깨져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본인은 그렇지는 않아요. 안 그래요? 다행히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본인 주머니에서 돈이 깨져서 움직여서 나가는 사람은 아닌데 물론 그 돈이 뻥 하고 튀겨서 갑자기 큰 돈이 목돈이 굴러서 나한테 들어오고 눈먼 돈이 들어오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야. 그리고 직장도 마찬가지인 게 내가 월급만 가지고 이상하게 본인을 보고 있으면 어찌됐든 간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월급을 받아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본인을 놓고 보면은 이 직업이 그런지 아니면은 본인이 일을 해야 되는 그쪽의 라인들이 그런지까지는 모르겠어. 나도 이제 접해보지 못한 부분이니까. 근데 월급 외에 수입이 이상하게 자꾸 비춰지는 게 있어요. 응, 본인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하면은 본인은 돈은 분명히 벌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좀 부지런히 움직이면은 그만큼의 돈은 분명히 추가적으로 계속 움직여요. 본인을 보고 있으면. 그리고 돈 욕심이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본인이. 근데 다만 한번 귀찮게 시작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그냥 차라리 그냥 직장만 다녀서 그냥 이걸로만 생활을 할수 있고. 왜? 내가 그냥 부족하면 좀덜 쓰면 되는 거고, 이번 달에 지출이 많으면 다음 달에 지출 줄이면 되는 거고, 본인은 이 정도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는 사실은 내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돈이 되지가 않는 거지, 그냥 내가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은 부지런 떨고서 움직인다 그러면은 돈은 충분히 내 주머니에 쌓을 수는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또 다행인 거는 뭐쓸때 쓰고 뭐 아낄 때 아끼고 이런 거는 정말 좋은 거기는 한데 한 번씩 본인이 쓸데없는 데다가 돈을 쓸 때도 있어요. 정말. 근데 본인은 왜 이게 쓸데없어라고 해도 주변에서는 쓸데없이 돈이 나갈 때가 분명하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하지 말라고는 안 하고 싶어요. 왜 그렇게라도 본인도 풀어야지. 내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본인도 한번 관심이 가고 한번 꽂히고 하면은 그거는 손에 쥐어야 되거든. 근데 그런 것까지는 괜찮으니까, 그게 본인의 영향에 크게 미치진 않으니까, 그거는 괜찮다. 지금 어른들이 그래요. 아시겠죠? 네.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요. 또 궁금한 거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좀속 시원해졌어요. 다행입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아, 네. 네, 문좀 열어주세요.